방산 섹터를 봐야 되는데 예. 사실 지금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언제든 그 급고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긴장의 끈을 조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스펙코, 휴니드 예, 상승하고 있는데 어떤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봐야 되죠? 지금 네. 국내 증시, 글로벌 증시에서 제일 민감하게 우리나라가 꼭 전쟁이 난 것처럼 오늘도 방산이 좀 움직이고 있는데 방산은 정말 여러분들 짧게 보셔야 됩니다. 자,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번에 삐삐 테러 사태, 뭐 이 폭탄 테러 중에서 폭탄 공격 중에서 삐삐 공격, 뭐 이 폭탄 뭐 이야기 많이 나오죠. 자, 삐삐만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다. 워키토키, 무전기뿐만 아니라 통신 수단으로 사용되는 대부분의 이제 한 5개, 6개 정도의 이 기기, 디바이스 기기에서 폭발을 했는데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부분이 그 무전기기를 들고 다니는 사람들은 지도부뿐만 아니라 간부급인데 그 간부급이 그 안에 폭발물만 들어있겠습니까? 위치 정보까지 다 알고 있었다는 거죠. 자, 그로 인해가지고 국내의 언론에서는 사상자, 사망자뿐만 아니라 부상자, 사상자까지는 3천 명 정도 이야기하는데 대외적인 지금 유럽의 뉴스를 보게 되면 유럽 쪽에서 나오는 소식을 듣게 되면 한 6천 명 가까이 사상자가 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해서 괴멸되었다, 박멸되었다. 거의 90%는 끝났다라는 수순으로 들고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자, 오늘 우리나라 증시는 약세장으로 인해 가지고 그에 인한 또 하나의 이슈로 인한 트레이딩 물량이지 스윙 관점이다. 앞으로 더 확전이 일어난다, 큰일, 뭐, 악전이 일어나고, 뭐, 총공격이 일어난다, 추가적인, 이 테러가 일어난다, 여러분 조금 약해 보입니다. 단기적 관점에서 보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산을 보시게 되면, 제일 먼저 오늘 강하게 움직이는 종목은 스펙코이입니다. 자, 이스라엘 헤즈볼라 확전 우려를 통해가지고 방산주 들썩이고 있는데, 특히나 이 스펙코 같은 경우에는 한 안정기 조타와 관련돼 있는 방산 부품에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중동발 지정학 리스크가 고조될 때마다 방산주 테마에 관련 종목으로 좀 움직입니다. 지금 현재 이스라엘과 헤즈볼라가 사태 일어난 거는 틀리게 우리나라에서는 관련해 이 지금 방산 관련돼 있는 업체 종목들이 오늘 트레이딩 관련 종목이라고까지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오늘 방산 종목 중에서는 스펙코가 제일 좀 강하게 움직이고 있고요. 자, 뒤따라서 움직이는 종목은 휴니드입니다. 휴니드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급등 이후에 저가 이 매수를 통해 가지고 정배열로 만들어지는 모습입니다. 이 또한 여러분들 단기적 모멘텀을 보셔야 됩니다. 자, 방산 전문 기업이고요. 자, 육해공 전술 통신 자체 기계뿐만 아니라 생산 판매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방산 산업뿐만 아니라 국가 기관의 통신망, 정보 통신 사업 분야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휴니드 같은 경우에도 K방산 최초로 전술 통신 분야의 수출 기대감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유럽 쪽에 소소하게 좀 수출을 하고 있는 기업 중에 대표적인 통신 기계, 자, 이 방산 쪽의 통신 기계에 휴니드가 있습니다. 자, 오늘 양봉을 좀 띄고 있는데요. 좀 오후장 들면서 이 바이오라든지 2차 전지가 좀 움직임이 나타남으로써 자, 방산 쪽의 종목들이 윗꼬리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단기적 관점, 현재 이런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까지만 알고 넘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뭐 K방산 기술력은 알아주고 있는 상황이고 세계적으로 네. 그리고 여러 가지 수출기를 또 뚫고 있어서 각 기업별로는 호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래도 단기적인 모멘텀 네, 그렇죠. 이제 작용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 말씀해 주셨으니까 네. 그거는 좀 계산을 해봐야 될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로봇 섹터를 봐야 되는데 어디에다 주안점을 둬야 될까요? 자, 이번 달에 테슬라의 빅 이벤트 3개가 남았습니다. 네. 인도량 발표뿐만 아니라 로봇 택시뿐만 아니라 많은데 그중에서 우리는 왜 로봇에 중요해야 되냐. 오늘 조금 전에 제가 이 서두에 말씀 못 드렸는데 지금 이데일리 스핀의 전광판을 보시게 되면 상승 종목 중 1등, 2등이라고 표기가 되는데 하단 부분에 이 섹터의 테마명 밑에 퍼센테이지를 보게 되면 대부분이 좀 약세 흐름입니다. 그러다 보니
부분이 1등, 2등이라도 큰 차이가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면서요. 자, 오늘 로봇 쪽으로 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로봇주 종목 중에서 유일 로보틱스의 차트를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지금 로봇 쪽의 종목 중에서는 유일 로보틱스가 지금 추세가 제일 견고하게 살아있다라는 걸 좀 볼 수 있습니다. 로봇주 모두 다 약세 흐름을 보이는 게 다 아니다라는 것까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올해 유일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혈자 전환이 중장기적 성장이 전망되고 있는데 SK는 자회사 SK 배터리 아메리카의 지분 투자를 통해 가지고 SK 온 배터리 생산 공장의 유일 로보틱스의 로봇 기술과 자동화 시스템에 도입된다는 전망과 함께 자, 이 로봇 관련 테마로 묶여 있고 그리고 이번 달에 큰 모멘텀을 앞두다 보니까 추세가 지금 만들어지고 현재 분위기로는 유일 로보틱스가 주도주로 가는 모습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당연히 좀 봐야 되는 종목은 로봇이 움직이게 되면 우리가 제일 먼저 찾는 종목이 있죠.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자, 무엇보다도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인공지능 AI 솔루션 기업 플라이과 MOU 체결을 통해 가지고 드디어 몸만 만드는 게 아니라 머리까지 이제 준비가 되었다라는 모멘텀이 좀 살아 있습니다. 자, 그러나 오랫동안에 눌려 있는 탓인가요? 아니면 로봇에 관련돼 있는 추가적인 모멘텀, 특히나 이제 이 테슬라 쪽하고요 해외 로봇 시장에서 이 우리나라의 로봇 관련 종목들이 좀 두드러진 이 퍼포먼스가 나지 않고 있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의 이 모습과 함께 너무 로봇에 관련 종목들 글로벌 로봇 시장의 눈높이가 많이 높아지다 보니까 국내에서 아직까지 미완성된 로봇 관련된 쪽이 아직까지 좀 부각을 받지 못하는데 이번에 단기적 모멘텀으로 보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도주는 이제 유일 로보틱스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예. 종목을 고르는 전략을 보면은 항상 주도주를 공략해야 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힘이 세니까 추세적으로 이어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네, 그런 그렇죠. 면에서 저희가 데일리 핫스핀 봐드릴 때 주도주의 흐름들 잘 여러분도 눈여겨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세 번째는 이제 곡물 사료 봐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미국 동부연안 그 항만에서 50년 만에 파업이 예고돼 있고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고 늘 그렇듯 기후변화 이런 부분 아주 다 겹쳐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일단 단기 테마에 떴습니다. 네, 맞습니다. 왜 오늘 곡물 테마 중국 기업 AI 의료 이쪽 관련돼 있는 종목 움직이냐 오늘 시장이 약세 흐름이니까 또 그렇다라는 거 꼭 알고 맞습니다. 네. 여러분들 만약에 시장에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와서 밸류 관점이라고 볼 수 있는 우리가 마음 놓고 배팅할 수 있는 대량주 우량주의 종목이 움직인다면 어떻게 이런 종목들이 움직이겠습니까? 말 그대로 시장이 약세 흐름을 보이다 보니 오늘 곡물까지도 부각을 좀 받고 있습니다. 자, 곡물 쪽에 먼저 보셔야 될 종목은 미래생명자원입니다. 자, 미래생명자원 말 그대로 기후 변화의 농산물 가격 우상향 전망과 함께 사료 테마주에 엮여 있고요. 자, 해외 곡물 인프라 관련돼 있어 가지고 곡물값 인상, 자, 곡물값 인상 시기에 따른 주가 변동성이 있는 종목으로 미래생명자원입니다. 자, 미래생명자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좀 테마 관점으로 보고는 있지만요. 자, 유보율도 그래도 2000% 그리고 부채가 22% 이런 이쪽에 관련 종목들이 좀 마진율이 좋기 때문에 자, 이 객관적 지표도 어느 정도 괜찮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단기적으로만 보지 않았다라는 또 의견을 좀 드리면서 오늘 미래생명자원이 시장 약세 흐름과 함께 추세가 약간 만들어졌고 좀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까지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자, 한일 사료입니다. 자, 이 시간 들어오기 전에 한일 사료가 한 4~5% 움직이다가 5장 들면서 이 바이오 쪽에 물량이 들어가면서 자, 외국인의 약간의 매도가 물량이 나오면서 윗꼬리가 좀 달리고 있습니다. 자, 현재 점수는 69점이죠. 자, 오늘 조금 전에 좀 알려드리려고 그랬는데 여러분들 이 방송을 나가는 도중에 이 밑에 QR코드가 있거든요. 그 QR코드로 찍고 여러분들이 스핀 이 프로그램을 가지고 좀 활용을 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좀 우측 상단에 보시면 점수가 나오거든요. 여러분들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많으시죠? 그러면 여러분들의 종목이 현재 지금 몇 점인지 지금 현재 홀딩인지 아니면 좀 물건량을 드러내야 될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매수를 해야 될지 객관적으로 여러분들 보고 판단할 수 있게끔 여기에 스핀의 점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점수는 몇 점인지 오늘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것도 슬기로운 주식생활의 한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스피드 활용법도 간간히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좋은 것 같습니다. 참고해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마지막 이제 조선입니다. 이거는 개인적으로 한번 다뤄보고 싶었던 게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반덤핑 과세에 있었고 중국의 경기 부양책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자재 가격이 올랐잖아요. 그렇죠. 후판 가격 인상이라는 이슈가 있다 보니까 조선 업종 입장에서는 아, 펀더멘터 훼손되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떨어지는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이 미국 쪽에서 해군 고위급 인사가 한국 기업을 방문했단 말이죠. 네, 맞습니다. 사실 할 말이 많습니다. 조선은 특집으로 한 20분 저한테 시간을 준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 조선이 없으면 안 되는 이유와 그리고 조선을 왜 내년까지 또 이렇게 중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이야기를 좀 해드려야 되는데 원래 조선의 남자로도 불리게 됐죠. 네, 맞습니다. 네. 여러분들에게 조선에 보유해야 되는 이유를 몇 가지 있는데 자, 아닙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좀 설명해드린다면 무엇보다도 미 함정 만들어주세요라는 여러 가지 기사와 함께 미 해군 장군들이 우리나라 조선소를 좀 찾았게 되었습니다. 자, 미 함정 총괄 앤더스 소장과 함께 우리나라 HD 현대화하고 하나 오션을 자 일단 방문을 통해 가지고 미 함정 MRO의 기술 교류와 함께 사업 비즈니스를 좀 논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미 해군 총독 이번에 여성 총독이 새로 부임됐는데 리사 프리젠티라고 해가지고 33 지금 프로젝트가 진행 중인데 그 내용은 뭐냐? 자 예전에도 이야기 드렸습니다. 자 크리스톤 밀러가 예전 국방부 이 고문 자 이 고문이 이야기했던 것과 동일하죠. 지금 현재 미국은 한국이 없이는 자, 이 해군을 운영할 수 없다라는 게 그의 골자입니다. 한국이 없으면 안 될 정도입니다. 그만큼 한국의 조선이 그만큼 중요한 시기가 왔기 때문에 앞으로의 대통령이 누가 되든 여러분들이 지금 보유하고 있거나 관심 가져야 되는 조선 쪽은 중장기적으로 꼭 봐야 되는 우리나라의 제일 중요한 섹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움직이고 있는 쪽은 하나 엔진을 먼저 이야기 드리면요. 하나 엔진은 하나 오션과 R&D 현장을 찾은 미 해군 협력 강화 소식 과 함께 좀 미끄러져 오늘 약간 오르는데 이게 자, 오늘 2%인데 무슨 오르겠습니까? 장대 한번 한 7-8%짜리가 나오면서 자, 분위기를 전환시켜야 되는데 오늘 그런 분위기도 아니고 저번 주 금요일장에 이 조선 쪽에 관련 정보들이 약간의 세련봉이 나왔습니다. 그 또한 이 중국과의 대립관계, 무역관계에 있어가지고 반사 이익을 봤었던 조선 쪽이 중국의 경기 부양으로 인한 포지션 변경, 물량 변경에 약간이 있다 보니까 나온 것이기 때문에 걱정 안 해도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두 번째로 보셔야 되는 종목은 당연히 MRO 쪽의 기자재이기 때문에 예전에 STX, 자, STX였습니다. 지금 현재 HD 현대 마린 엔진으로 사명 변경한 종목이라고 볼 수 있고요. 자, HD 편입되고 난 후에 미군의 해군, 미 해군 함정 자, 분야의 협력 소식과 함께 오늘 양봉을 내고 있는데 저점이 어느 정도 둘 다 만들어졌습니다. 앞으로의 MRO 사업에 있어가지고 제일 비싸게 들어갈 쪽이 엔진 분야이고 그 엔진 분야의 전 세계 1등, 2등, 3등, 4등까지 우리나라 겁니다. 그 중에 1등은 비상장이고 2등, 3등, 4등까지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전 세계 엔진은 우리 거다라는 생각으로 여러분들 꼭 여러분들 없으신 분들도 이제 관심을 갖고 있으신 분들은 걱정 없이 내년 상반기까지 가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K조선의 기술력을 살피자라고 하면서 미국 해군 고위급 임원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K조선 강국의 힘, 수주를 누가 받을 것인지 그런 전략도 저희가 자세히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마켓나우 3부는 이데일리 스피인을 활용해서 전략을 세워드리고 있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분들 이데일리 TV 홈페이지를 활용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본 프로그램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투자 결정에 대한 책임은 시청자 여러분의 몫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드립니다.